이제 수비가 빌드업을 만들어 나오면서 뺏기고 했던 것은 사실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수비 조직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빌드업 만들어 나오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상대가 워낙 프레싱과 맥을 잘 짚는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나름대로 힘들었던 부분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 있어야만이 좀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수비 조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